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19일 연중 제33주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탈렌트를 셈하면서 상벌을 주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상황이 옵니다. 어찌 보면 이 결말은 현대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인정하는 느낌을 줍니다. 부유한 사람이 더 부유해질 기회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느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며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하느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는 더 엄격히 적용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희생과 봉사 등을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다운 삶의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아끼고 숨겨두면 도리어 그 가치가 퇴색되고 없어지는, 그래서 언제든 쓸 수 있을 때 써야 하며 쓰면 쓸수록 더 높아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금화의 가치입니다. 사랑의 표현인 희생과 봉사는 해본 사람만이 더 잘합니다. 사랑은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그 결실로 넘쳐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조차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점점 줄어들어 끝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천상의 금화를 불리는 데 쓰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사랑이라는 탤런트도 함께 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자주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천상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탤런트를 땅에 묻고 있으니까 써서 늘리고 있으니까. 서울대교구 차동욱 심오은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